안녕하세요. 이빈나입니다. 오늘 강의부터요, 저랑 스파르타 스타트 함께 공부해 보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품사로 시작을 할 건데요. 품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토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품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토익이 뭔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토익은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국제 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바로 토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익은 우리가 리스닝과 RC 이렇게 리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일상생활이나 국제 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 영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표현들을 잘 활용하시면 스피킹까지도 연결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토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하고 RC를 공부하실 건데 RC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해서 파트는 총 3개가 있습니다. Part 5, 6, 7이 있겠죠. Part 5는요, 단일 문장에 빈칸이 하나 있고요. 그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총 30문항이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art 6는요, 문장이 여러 개예요. 장문에 공란이 3개, 4개, 4개 뚫려 있어요. 4개에다가 알맞는 어휘나 문법이나 문장을 채워 넣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파트 7은 독해죠. 그래서 나머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건데 단일 지문을 읽고 풀어주는 문제도 있고요. 두 개 혹은 세 개의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내시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54개의 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서 파트 5부터 파트 7까지 총 100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내시는 건데 100문제를 75분 내에 풀어주시면 되겠죠. 점수는 리스닝과 똑같이 495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75분 내에 100문제를 풀어낸다? 한글도 아닌 영어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5분 내에 100문제를 풀어내시려면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하셔야 되겠고요. 풍부한 어휘를 통해서 독해를 자연 부드럽게 할수 있는 연습을 통해서만 이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저하고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 꼼꼼하게 강의 들으셔서 문장 구조, 문장을 볼수 있는 눈을 키우시고요. 그리고 많은 어휘를 정리하셔서 독해도 부드럽게 할수 있도록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강의 우리 품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품사 명사가 있네요. 여러분, 품사는요, 총 8개가 있습니다. 8개 품사 중에 감탄사를 제외한 7개 품사가 전부 다 토익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감탄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물론, 오늘 강의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강의로 가면서 각각의 품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부터 정리합시다. 명사란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뭘 나타낸다고요?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던, 눈에 보이지 않던, 뭐 여러 개이던, 뭐 하나이던 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명사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명사의 형태를 좀 볼까요? 명사의 끝에 생김새죠. 이런 거를 전미어라고 해요. 그래서 명사의 끝에 생김새를 잘 봐주세요. 요렇게 끝나는 애들은 명사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요, 영어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막 토익 책도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토익 책들에 나오는 모든 명사를 다 숙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의 형태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뭐는 파악할 수 있냐? 이 단어의 품사는 파악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토익 문제는요, 100% 독해로 풀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중에는 품사만 구분해서 빈칸에 알맞는 품사를 집어넣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휘의 뜻도 알고 계시는 건 분명히 중요하지만 어휘의 생김새를 보고 품사를 판단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명사의 전미어들에 익숙해지시면
여러분이 외우지 못한 단어를 하더라도, 뜻을 외우지 못한 단어를 하더라도, 얘네들을 시험 볼때 만난다면 명사라고는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사의 끝에 전미어를 익숙해지시도록 눈으로 잘 많이 봐두세요. 이렇게 션, tion, sion으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형용사라는 품사가 있거든요. 조금 이따 할 건데 그 형용사에 ness를 붙인 거. 이것도 명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ment, want로 끝나는 거 명사고요. 보통 동사에다가 er을 붙이면 사람 명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ty, ability 같은 애들, 얘도 마찬가지 명사고요. 명사 뒤에 ship을 붙이면 또 명사가 돼요. 그래서 명사의 생김새들을 알고 계시면 뜻을 여러분이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어도 품사를 구분하셔서 빈칸에 알맞는 품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명사형 어미, 즉, 명사 끝에 전미어를 한번 골라보실까요? 앞에서 우리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쓱 보시면서 누가 있는지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색깔을 잠깐 빨간 걸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자, 정리해 보셨나요?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제가 son, 션으로 끝나면 명사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ment, 이렇게 끝나면 명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 동사에다가 er를 붙이면 사람 명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각종 형용사에 ness를 붙이면 또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 명사 뒤에 ship을 붙여서 또 다른 의미의 명사로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명사의 끝에 생김새들을 잘 숙지해 두셔서 명사를 골라낼 수 있도록 연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명사 정리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대명사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사란 명사를 대신하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언급했던 명사를 다시 써야 할 때, 그때는 똑같은 명사를 또 쓰지 않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영어는 반복하는 거를. 그래서 대명사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를 대신한다 해서 대명사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명사의 역할을 좀 볼까요? 대명사를 보시면 지금 대명사 이렇게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게 대명사거든요.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위치한 거 확인할 수 있겠죠. He. 그 다음에 오브 뒤에서 전치사 뒤에서 대명사가 쓰이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re이라는 이형 시동과 뒤에서 보어 위치하고 있는 hers. 자, 그 다음에요. should, believe 앞에서 I 주어 자리에, 그 다음에 in 뒤에서 전치사 뒤에 myself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all 지금 주어 자리에 쓰였고요. 전치사 of 뒤에서 them이 쓰였어요. 자, 그래서 주어는 문장 안에, 주어가 아니고 대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자리에도 쓰이고, 전치사 뒤에도 쓰이고, 그리고 보어 자리에도 쓰이고,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명사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대명사의 종류를 좀 나눠놨어요. 한번 볼까요? 대명사의 종류를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애가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는 주로 사람 명사를 대신 칭하는 대명사다 그랬는데 주로는 사람이지만 사물도 있어요. 요 is이 사물이죠. 그리고 이 is의 복수형은 they를 쓰잖아요. 그래서 is은 사물을 대신하고 나머지 애들은 사람을 대신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 me, we, you, she, he 이런 애들이 인칭 대명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재기 대명사가 있는데요. 재기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이나 목적격에다가 셀프나 단수일 때 셀프, 복수일 때는 셀브즈를 붙인 게 바로 재기 대명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에다가 셀프를 붙인 마이셀프, 그 다음에 힘에다가 셀프를 붙여서 힘셀프 이런 형태의 로 쓰이는 것이 재기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시 대명사는요. 가깝거나 멀리 있는 것을 지칭할 때 쓰는 대명사예요. 그 가까운 거는 this, 멀리 있는 거는 that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개면 these, 그 다음에 that 같은 경우는 those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단수일 때는 this, that, 복수일 경우에는 these, those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정 대명사예요. 사람, 동물, 사물 구분 없이 대신할 수 있는 명사다 그랬죠? all 혹은 none, some, any
등등의 부정대명 카드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대명사의 종류를 지금 한번 나눠봤는데, 지금은 단순히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요러한 대명사가 있더라라는 것까지만 정리한 거예요. 구체적인 쓰임은 뒤에 대명사 강의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단 아 이런 애들이 대명사구나라고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체크업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대명사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가 있네요. 유. 자, 유 얘는 인칭 대명사,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보이세요? 희가 있네요. 희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또 대희가 있죠? 인칭 대명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색깔 바꿔서 다른 대명사 종류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셀프부터 내갈게요. 셀프, itself. 그 다음에 ourselves. 제기 대명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색깔 바꿔서 그 다음에 보시면 those하고 this가 보이네요. 이거는 지시 대명사에 해당이 되겠고요. 나머지 any하고 all은요? any하고 all 요두 개는 바로 부정 대명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대명사의 종류 이런 애들이 대명사구나까지만 정리하시고요. 구체적인 대명사의 내용은 대명사 편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죠. 자,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명사는요, 가까운 관계예요. 둘이 쓰임이 많아요. 그래서 형용사하고 명사가 둘이 잘 쓰인다라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우리 앞에서요, 명사의 전미어를 잘 알고 계시면 뜻은 몰라도 문제에서 명사를 구분하실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형용사도 해당이 됩니다. 형용사도요, 전미어를 잘 알고 계시면 요렇게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니까 뜻은 살짝 나중에 외울 수 있지만 요거 알고 있으면 품사는 바로 구분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끝나는 형용사의 전미어 형태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로 끝나는 easy, busy 같은 거요. 그 다음에 ABL로 끝나는 reliable 같은 거 갖고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만 살짝 I로 바꿔서 possible이라고 써있는 형용사도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 full 붙여서 careful, useful이라는 형용사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AL을 붙여서 actual 아니면 national 같은 단어 형용사로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유명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famous, OUS를 붙인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VE를 붙이면 또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active, sensitive 이런 거 형용사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LESS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죠. 근데 요거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NESS하고 LESS를 헷갈려 하시는데 NESS는 명사, 얘는 명사. LESS가 형용사예요.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명사, 형용사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형태 봤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럼 형용사의 역할. 아까 형용사는 뭐라고 했냐면 명사의 성질이나 뭐 상태 이런 걸 설명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형용사가 어떤 식으로 명사를 설명하냐? 이렇게 설명해요. 명사 바로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면서 설명합니다. 자, 이거를 한정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 용법까지는 뭐, 알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정용법이구나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 바로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면서 명사를 설명하는 거. 그래서 defective product. 이렇게 결함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명사를 보어 역할을 하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주어를 얘가 보충 설명해 주는 defective거든요. 근데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어 역할을 하면서 명사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서술 용법이라고 하네요. 직접 수식을 하든 보어로 쓰여서 설명을 하든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한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부사입니다. 자,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다른 품사,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한다 그랬는데요. 조금 쉽게 얘기합시다. 명사를 제외한 다른 품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꾸며준다라는 거겠죠. 근데 명사는 왜 제외할까요? 지금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 다 부사가 꾸며주는데 왜 명사는 제외할까요? 그쵸? 명사는 누가 수식해줘요? 얘는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형용사가 설명해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부사가 설명해준다, 수식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문장 안에서 어떻게 수식해주는지. 자, she is so kind 그랬죠? kind가 형용사거든요. 그럼 이 형용사를 지금 so 매우라는 부사가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thank you very much 그랬죠? 자, much가 부사거든요, 여러분. 이게 부사인데 부사를 very가 앞에서 수식해주고 있네요. 고맙긴 고마운데 매우 많이 고마워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You have to go there 그랬죠? You have to go there 그랬는데 이 go는 동사란 말이에요. there이라는 부사가 동사를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형사 수식, 부사 수식, 동사 수식까지 봤고요. 문장 전체는요. 문장 맨 앞에 서서 comma를 동반합니다. comma를 동반해서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의 내용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unfortunately, you cannot accept, we cannot accept your proposal 그랬죠. 불행하게도 우리는 너의 proposal을 accept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부사는 이렇게 다양한 품사들을 꾸며주는데 누구는 안 된다? 명사는 안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보시면 지금 부사가요. 얘를 지금 여러 가지를 꾸며주잖아요. 근데 꾸며줄 때 보시면 다 앞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그죠? 형용사 앞에서 수식, 부사도 앞에서 수식, 문장도 앞에서 수식. 그런데 동사만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죠. 동사는 뒤에서 수식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수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수식이 가능합니다. 동사는 앞뒤 모두에서 수식이 가능하더라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밑줄 단어가 밑줄 친 단어가 어떤 단어를 수식하는지 한번 표시해 볼까요? 앞에서 우리 예문 봤으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복습하겠습니다. She is so kind. 자, 부사죠? 형용사 kind 수식. 그 다음, you have to go there. 자, go라는 동사를 뒤에서 동사가 수식, 부사가 수식, 동사를 부사가 수식. 그 다음에 thank you very much. 자, much라는 부사를 very가 앞에서 수식하는 거겠죠. 그래서 부사는요, 동사를 제외하고는 다 앞에서 수식하니까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부사가 두개 나열되는데 누가 누구를 꾸며주는 거야? 헷갈리지 마시고요. 앞에가 뒤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치사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란 명사 앞 앞에 위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자, 명사와 관련된 품사가 앞에 형용사가 하나 있었어요.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하는 거였죠. 뭐 수식, 직접적인 수식을 설명하던가 아니면 보어 자리에서 명사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치사도 명사와 함께 쓰이는 명사와 관련 있는 품사가 되겠습니다. 그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쓰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따라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명사는요, 그 혼자만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명사는 혼자 쓰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boy라는 단어를 쓴다면, 얘는 그냥 소년이라는 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소년에게, 소년을 위해서, 소년과 함께, 이런 다양한 의미를 주려면, 여기다가 전치사를 알맞는 의미로 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사에게 이런 의미들을 부여해 주는 게 바로 전치사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전치사 역할을 보시면, we are staying at 하시고요. 뒤에 명사가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 플러스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명구라고 부르고요. 얘의 역할은 수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식은요, 꼭 중요한 애는 아니라서
이렇게 가로 해놓고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명구라고 불려지고 이 전명구의 전체적인 역할은 수식을 하더라. 수식은 생략이 가능하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동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동사는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요. 물론 뭐 동작뿐만이 아니라 상태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 태, 시제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동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동사를 보면, 문장에서 동사를 딱 보면 우리는 그 문장의 수, 그다음에 태, 그다음에 시제, 현재인지, 미래인지, 뭐 과거인지, 진행인지, 완료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사는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문장에서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장을 잘 분석하시려면 동사를 제일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다른 요소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동사 한번 딱 보세요. 자, 문장 보시면 The company holds seminars every year 그랬죠. 자, 동사가 무슨 정보 갖고 있다고요? 수, 그 다음에 태, 그 다음에 시제 이 정보를 갖고 있어요. 봅시다. holds를 보시면 수는 단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사는요. s가 이렇게 딱 붙어야 단수예요. 이게 단수. 근데 명사는 달라. 명사는 s가 붙으면 복수예요. 동사는 S가 붙어야 단수라는 거 기억하세요. 명사는 S가 붙으면 복수입니다. 달라요. S 둘다 하나는 붙고 안 붙고 달라 이거 꼭 기억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 자, 그래서 S가 붙었기 때문에 수가 단수. 그다음에 태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태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비동사가 앞에 있어서 PP 이렇게 쓰면 수동태예요. 이거 수동태. 근데 그냥 홀즈 이렇게 쓰면 능동태란 말이에요. 그 다음 시제는요, 현재 시제죠. 원형 쓰면 현재 시제니까 현재 시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를 보시고 요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한개더 볼까요? 자, the seminars 했죠? 그 다음에 have been held예요. 그러면 have been held. 벌써 수가요. 복수잖아요. 복수. 태는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BPP 들어가면 수동태다 그랬죠? 비동사, 그 다음에 PP 들어갔어요. 그냥 수동태죠. 시제는요, have PP 들어가면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정보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좀 어렵죠? 수동태가 뭐야? 현재 완료가 뭐지? 이렇게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거는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여러분은 일단 오늘은 뭐만 기억한다? 동사에는 수, 태, 시제의 정보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동사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넘어가 봅니다. 자, 이번엔 조동사예요. 조동사도 동사죠. 동사의 일종인데, 조동사는요, 혼자서 주어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동사는 도와주는,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위치시키셔야 됩니다. 요런 애들이 조동사죠. will, should, can 요런 애들 조동사니까 얘네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셔야 돼요. 자, we will offer. will이라는 조동사 뒤에 offer 동사 원형 왔고요. 그다음에 you must complete. must라는 조동사 뒤에 complete라는 동사 원형 온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정리해라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품사를 다 배웠어요. 원래 시험 문제에는 7개의 품사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일단 접속사를 빼고 6개만 정리를 했습니다. 접속사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습 다 하셨으니까 문제도 다 푸셨고 저랑 함께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복습 안 하셨다면 퍼즐 하시고, 복습 먼저 하시고, 문제 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보기 먼저 보는 겁니다. 보기 먼저. 보기 먼저 보는 게 약속이에요. 보기를 딱 보시면 뒤에만 살짝살짝의 변형이기 때문에 이건 품사 문제죠. 자, 그럼 품사 문제 앞뒤 확인하시는 게첫 번째. 자, 빨리 확인할게요. 이렇게
봤더니 뭐가 보이시냐면 머스트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해브가 보여요. 조동사고 동사 원형이네요. 근데 해브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뒤에 누구 쓰셔야 되냐? 바로 목적어를 써야 되죠. 목적어 자리는 명사로 채워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A, B, C, D 중에 명사를 고르시면 되는데, 나 얘네 처음 본다는데, 도대체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TION으로 끝나면 명사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뒤에를 잘 알고 있어라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certification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ny medical assistant, 어떤 그런 medical 어시스턴트라도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도 excellent라는 단어, 비슷한 단어의 excel이라는 단어, 뭐 이런 단어의 변형이죠. 품사 문제입니다. 빨리 확인할 거예요. 자, 보시면 with라는 전치사가 보이세요. 그럼 아까 우리 전치사는 누구랑 함께 쓴다? 명사랑 함께 쓴다. 그럼 빨리 명사 골라야지 하고 봤더니, 어머, 명사가 나와버렸네. Training opportunities. 이거 명사예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겠죠? 명사 앞에서는 누가 수식해준다? 형용사가 수식해준다. A, B, C, D 중에 처음 본 단어라도 ENT로 끝나면 형용사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정답 B번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Excellent, 훌륭한이라는 형용사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Y 붙으면 부사, 여기는 동사로 정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형사 쓰고 그 형용사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opportunities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다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is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distributing이 나왔어요. 그럼 이 자리는 뭘 써야 될까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여기 is하고 distributing이 동사거든요. 얘가 주어고요. 어사인먼트가 목적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요, 빈칸이 없어도 문장이 다 구성 성분을 갖고 있는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도 그만, 생략이 가능한 거를 A, B, C, D 중에 찾아주셔야겠죠. 생략이 가능한 거. 그런데 생략 가능한 거 누구 있어요? 앞에서 우리 품사 정리했을 때 없어도 되는 거뭐 있었죠? 수식의 역할을 하는 부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A, B, C, D 중에 부사를 골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부사예요? 얘가 부사죠. Equally가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그 distributing은 분배하는 거예요. assignment를 동등하게 똑같이 분배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서 equally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equal 얘는 형용사 한글로 쓸게요. 형용사도 되고요. 동사도 됩니다. 그 다음에 equality 얘는 명사예요. 우리 ty로 끝나면 아까 명사라고 했죠? 얘는 명사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따라 오시죠? 자, 8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frequent에 알맞은 형태를 집어넣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품사 문제니까 빈칸 앞뒤를 빨리 확인하셔야겠죠? 일단 빈칸 뒤에는 동사가 딱 들어왔어요. 그죠? 동사가 들어왔고, 그럼 동사 앞에 명사는 주어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information이라는 목적어가 딱 왔어요. 그러면 빈칸이 없어도 주어 동사 목적어로 모든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빈칸은 생략이 가능한 품사를 집어넣어라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A, B, C, D 중에 생략이 가능한 품사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쓱 보니까 뭐가 보이시나요? frequently, ly로 끝나는 부사가 보이는 거죠. 부사는 이 자리에 딱 들어가서 동사를 수식하면서 수식하면서 쓰는 거죠. 그래서 frequently는 동사 수식하는 부사. 부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형용사도 수식으로 쓰이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frequent도 사실은 생략이 가능하지만, 가능하지만 이 자리는 동사 수식이죠. 얘가 명사를 수식해야만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동사 수식이기 때문에 부사, frequently, 빈번하게, 자주라는 의미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사, 생략이 가능한 자리는 부사 품사 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offer, 뭐 아니면 official 이런 단어가 나왔죠? 알맞는 거 집어넣는 거예요. 자, Star Airlines, blank, 그 다음에 special discount예요. 에어라인즈 명사고요. 디스카운트도 명사예요.
그리고 뒤에 to 커스텀은 전명구고요. 그럼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누가 없습니까? 동사가 없잖아요. 그럼 A, B, C, D에 D 중에서 동사를 찾아내시면 돼요. 아니죠? 아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S가 붙어 있는 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단수라고 했어요. S가 안 붙어 있는 게 복수죠. 그럼 빨리 주어를 보세요. 주어를 딱 봤더니 Star Airlines 그랬네요. S가 붙어 있다고 해서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대문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는 언제나 단수 취급. 그러면 A, C와 D번 중에 단수는 S가 붙어 있는 all fours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Star Airlines가 스페셜한 디스카운트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라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품사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첫 강에서의 품사는요, 아주 간단하게 품사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라는 것만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뒤로 가면서 우리가 각각의 품사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